두 번째 심층 분석, 안중진과 외국 통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철수가 지금 귀국해갖고 사실 안철수 얘기를 별로 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그쵸? 안철수는 얘기할 깜도 안 돼. 솔직히 언론에서 안철수를 띄워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안철수를 띄워주는 거지. 안철수는 사실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안철수를 깜도 안 내는데 우리가, 아이고, 우리 윤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윤슬님에다가 우리 또, 좀 있으면 컴백하실 우리 상장사 사장님 오면 또, 그래서, 우리 김태태님 채팅을 왜 제안해? 안철수의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안철수가 하는 꼬라지가 너무 똑같게. 여러분들 제가 왜 이철이 조심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철이를 조심하라 그랬는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느낄 거예요, 점점. 그게 왜 그러냐? 안철수의 정치적인 스승이 김한길이에요. 안철수의 정치적인 스승이 김한길이에요. 그리고 그 김한길의 보좌관 출신이 이철이에요. 안철수는 당 깨기 전문이에요. 당 깨기 전문. 김한길이가 당 깨기 전문이었어요. 김한길이 가는 당마다 안 깨지는 당이 없었어요, 옛날에. 김한길이 어느 정당 가면 그 정당 다 깨지죠. 생각해 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어 갖고 안철수 김한길 공동체제 깨졌죠. 국민의당 왔죠. 김한길 깨졌죠. 당 깨기 전문이 사실 김한길이가 원조거든요. 김한길이가 원조예요. 그런 지금 제가 안철수가 복귀하고 지금 정치 다시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뭐 손학규랑 오자마자 손학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손학규를 욕하고 뭐 해도 저쪽 진영에서 볼 때는 진짜 거물이잖아. 그냥 허구한 날 제3지대 얘기하고 허구한 날 무슨 일만 하면 무슨 참 불행한 일이 닥쳐갖고 손학규 법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슨 중대 발표하면 북한이 핵 날리고 중대 발표하면 뭐가 터지고 그래갖고 참 손학규 징크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하지만 손학규는 나이나 어떤 정치적인 연륜이나 그럴 때 안철수가 저렇게 돌아오자마자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도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아름다운 헤어짐을 할수 있는데 굳이 안철수가 오자마자 예의를 갖추지 않고 손학규 물러나라 이거 뭐냐 안철수가 당을 나가기 위한 명분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안철수가 당을 나가기 위한 명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4년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체제 때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끝까지 제가 모든 정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심사숙고하다가 안철수 집까지 찾아갔다가 정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정몽준이 찾아갔던 데자뷰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나왔을 때 그게 사실 총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안에다가 쪽지를 적어가서 모든 것을 안철수에게 넘길 테니 탈당하지 말아라. 잡으라 그랬거든. 잡으라 그랬는데 안철수가 문전박대함으로써 그 편지마저도 넘겨주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쵸? 그냥 돌아왔는데 그게 결국은 많은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게 4년 전이거든요. 그 4년 전에 그러면서 당을 깨고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박지원이나 저런 호남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있지도 않은 말들을 퍼뜨리면서 호남을 장악을 해갖고 결국 국민의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지금 돌아와서 또 하는 짓이 선거철을 딱 되니까 뭐예요? 당 깨고 새로운 당 만든다는 거죠. 안철수가 당 깨고 새로운 당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안철수도 자기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데 사실상 국민의당을 깨고 나간 거는 안철수가 솔직히 바랬는지 안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어 갖고 어떤 호남에서 의석을 뭐 30, 비례까지 30몇 석을 얻으면서 사실상 성공을 했죠. 근데 안철수는 우리 민주 진영이 안철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철수는 절대 민주 진영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안철수의 딜레마가 어디에 있어요? 호남이 있는 거야, 호남. 그래서 안철수는 이제 호남파들과 결별을 하기 위해서 손학규와 전면전을 하면서 자기가 나갈 명분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안철수는 자기의 있지도 않는 호남의 사위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 총선에는 이용을 했지만 안철수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호남을 앞세우면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학규와 등지면서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철수는 당 깨기 전문이에요. 안철수는 당 깨기 전문이고 안철수가 돌아오자마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 총선 승리를 하겠대. 그러면서 뒤에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대, 갑자기 뜬금없이. 공수처법 누가 개정하자 그래요? 공수처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거든요. 안철수가 뜬금없이 돌아와서 총선 승리를 하겠다?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떻게 연대를 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공수처법을 뜬금없이, 개정하겠다 그러고, 거대 양장 검찰 개혁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이게 굉장히 양비론이죠.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얘기한 것이죠. 근데 안철수는 걷다가 거대 양당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다시 중도 개혁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탈당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손학규와 싸운 것이고, 제가 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좀 예상을 해드리면요. 안철수는 이번 총선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반반이긴 한데 저는 안철수는 독자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안철수는 독자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왜구들이 통합하기가 힘들어요. 왜구 통합의 딜레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아마 신날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이번 총선에 독자적으로 창당을 할 것이다. 독자적으로 신당 창당을 하고 총선 이후에, 왜? 안철수가 불출마를 선언했죠. 안철수는 궁극적인 목표가 대선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사실상 왜구들과 통합해서 총선 승리를 안겨줄 마음이 없죠. 오히려 왜구들이 총선에서 패하고 안철수의 세력과 왜더 이상 보수는 국민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라고 할때 중도 개혁 정치를 들고 와서 안철수가 요번에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로 정당 뭐 10%, 7%, 8%만 정당 얻어도 10석 이상의 어떤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통합에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안철수는 독자적으로 비례정당이나 아니면 정당을 창당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행보가 안철수의 진짜 행보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보면요,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길게 하겠대요. 미친 거지.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찰총장, 왜? 자유한국당은 자기네들이 총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뻔뻔함이 있거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저렇게 냅둘까요? 박근혜 같이 혼외자 사건 만들어갖고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검찰총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을 파면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정치를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찍어 눌러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에는 국정원을 동원하고 기무사를 동원해갖고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가장 권력적인 집단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국정원을 개혁을 시작을 해갖고 기무사를 해체를 했고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나쁘고 힘셌던 놈이 갑자기 그러니까
반에서 그러니까 3짱이었던 놈이야. 1짱, 2짱, 1짱 국정원, 2짱 기무사, 3짱 검찰이었는데 1짱, 2짱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압을 해버렸더니 갑자기 듣보작 넘버 3가 나타나갖고 지가 왕 행세를 하다가 지금 제대로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압당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하겠다는 것은 검찰공화국이 자유한국당은 원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보수통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관해서도 좀 얘기할게요. 지금 보수통합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번 선거에 보수통합 안됩니다. 보수통합이라는 왜구통합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황교안과 유승민 세력은 저는 통합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쵸? 황교안과 유승민 세력은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요, 도로새누리당이죠. 도로새누리당에서 과거의 친박신당 같이 김문수, 조원진, 홍문표 이런 애들이 지금 분파가 된 거죠. 이거는 새누리당 안에서 총선을 앞두고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잘. 그쵸? 우리가 이게 뭐 왜구들이 분열하는 것 같지만 늘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고 친박과 비박 싸움 그리고 거기에 박근혜 파리로 국회의원직 유지하려고 했더니 그동안 계속 일어났었는데 자기네들이 그때는 여당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친박 비박이 나눠졌고 그다음에 박근혜를 이용한 TK 지역의 정당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박 신당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 한 지붕이었지만 서로의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서로 친이계가 친박계를 학살하고 친박계가 친이계를 학살하고 늘 이렇게 반복되어 왔던 건데 지금은 야당 입장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엄청난 왜구들이 분열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하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원래 얘네들은 계속 그랬어. 선거 때만 되면 친이가 친박 죽이고 친박이 친이 죽이고 거기에다가 박근혜 파리들 저쪽에서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공천 직접적으로 찍어 누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요번에 왜구통합이 왜 힘들 거라고 보냐면 손학규가 안철수와 대립을 했던 것은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를 합류시키려고 그래서 자기가 제3지대라는 걸 만들어서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까지 포함시켜서 손학규는 거기 제3지대의 장이 되고 싶었어요.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가 안철수에게 모든 거를 내려주고 그 대신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가 통합을 조건으로 하자 이걸 그림을 그렸던 게 송환학규고 안철수는 얘네들과 지금 통합한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독자적인 창당을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갈라진 거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갑자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황교안이가 생각하는 외구 통합은요 반문재인 세력들을 연대를 해서 하나를 묶자는 거예요. 그렇죠? 황교안이가 생각하는 외구통합은 모든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승민을 껴안아야 되고 안철수를 껴안아야 되고 조대지를 껴안아야 되고 개문수를 껴안아야 되고 언더웨어를 껴안아야 되고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문재인이니까 그거 하나의 연결고리면 반문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얘네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때요? 이익집단이에요. 그쵸? 이익집단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배지가 어떤 총선이고 나발이고 자기네들이 배지를 먼저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은 왜 새보수당과 그 자유한국당의 통합에 끼지 않냐? 조원진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유승민도 우리 공화당 같이 극우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서로 선을 그니까 얘네들은 애시당초 조원진과 그래서 홍문종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친박 세력들을 이용해서 TK에서 의석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개판이 된 거죠. 뭐가 개판이 되냐 황교안은 친박 세력의 힘을 입어서 당대표가 됐어. 그래서 전광훈이가 붙었고 옆에 보이지 않는 우리 공화당의 지지가 있었죠.
걔네들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거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전광훈파, 한쪽에서는 조원진파, 한쪽에서는 자유한국당파. 그래서 각 곳에서 집회가 열리다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집회 자체가 분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집회가 단일 대오로 한 무대에서 무슨 집회를 합니까? 안 그래요. 저쪽에서는 언더웨어가 연설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한기총이라는 애들이 떠들고 있고 저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은 잘못했다면서 우리 공산당이 저쪽에서는 집회하고 있고 요쪽은 자유한국당이 시도당에다가 전화해갖고 동원당인 애들이 집회하고 있고 얘네들은 집회 때부터 사실상 4분 5열 분열돼 있었고 찢어져 있어요. 여기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과거 같으면 친박 비박 하면서 거기에다가 친박 비박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 지금 어때? 황교안 판까지 생겼어요. 당 안에서 유승민과 합치자는 파들, 응? 그래갖고 거대 보수, 그러니까 반문재인 세력을 만들자는 파 하나가 있고 밖에서는 옛날에 친박 세력들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죠. 왜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4분의 1 되고 결국은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싸움을 할 거냐면, 친박 세력마저도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친박 세력인 과거에 분열된 적은 없죠. 단한 번도 친박 세력은 분열된 적 없고, 박근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자기네들이 공천에 관여하고,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찍어 눌러줘갖고, 친박 세력들이 TK 지역을 다 장악을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자유한국당이 친박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당적을 버리지 않고 대구 지역에 출마하려는 놈들이 있고 우리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의 메시지만을 기다리는 새끼들이죠. 여기에 뭐가 웃겼냐? 친박이 또 분열됐죠. 조원진과 홍문종, 걷다가 김문수. 그거 TK 지역 나눠먹겠다라고 하면서 김문수가 창당을 한대요. 김문수가 창당을 한다는 건 뭐예요? 광장에 뽕을 맞아서 그래요. 여태까지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원진 따라다니면서 우리 공산당 따라다니면서 몇번 광장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구구적인 발언을 했더니 팬클럽이 생긴 거예요. 광장에 뽕을 맞더니 어떻게 됐냐? 아, 나도 친박 세력들을 대표하는 대표주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문수가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죠. 여기에 홍문종과 조대진은 이미 갈라섰어요. 서로 따로 집회예요. 졸라 웃기잖아. 조원진, 홍문종 따로 집회해. 그래갖고 몇 명이 나오나 서로 지켜보자 그러고 있어. 여기에 밖에서 또 전반스가 있죠. 전광훈이가 있죠. 지금 TK 지역에 왜 겉으로는 문재인 심판론을 얘기하지만 가장 지금 왜구들이 불안한 게 TK 지역 말고는 이길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당이 세고, 민주당이 왜 지금 불협화음이 안 나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착착착 경선 작업이 이루어지냐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당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분열되는 이유는 뭐야? 각자 도생이 돼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야당 심판론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세버리니까 자기네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장소가 바로 TK라는 거죠. 그래갖고 TK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김문수도 당을 만들고 왜당 만들어갖고 광장에 뽕을 맞아봤더니 3%만 얻으면 자기가 5명의 그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친박 세력들이 또그 3%도 안 되는 지지율을 또 나눠먹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조대지, 홍문종 셋이서 친박도 지금 세 명이 갈렸어요. 걷다가 조원진이나 김문수나 홍문종은 절대 저쪽이랑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합의점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볼 때는 선거 연대밖에 없어요. 그 선거 연대에 있어서도 또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된 후보가 한마디로 통합 자유한국당 새보수당의 그 대표로 선발된 후보가 수도권에 나오고 그러나 우리 공산당이나 김문수나 얘네들은 셋이서 경선을 치러서 이기는 후보 선거 연대는 가능한 거예요. TK 지역에서 선거 연대는 할 거예요. 왜?
TK 지역에서 선거 연대 안 하다가 민주당이 다치하지 할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 맨날 대구에서 떨어지고 경북에서 떨어져도 50몇 대 30몇 이렇게 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K 지역에서도 야성이 30% 이상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걷다가 자유한국당, 거기다가 친박계의 뭐 김문수, 우리공산당 이런 애들까지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TK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선거 연대를 통해서 수도권에는 우리공산당이나 이런 애들이 나가지 않는 대신 수도권에서는 안 나가고 TK 지역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경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창당을 해서 자기가 전국적인 비례 지지율을 받은 다음에 스스로 당 대표가 되고 자기 세력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 열석이면 열석 그런 장당을 해서 최종적으로 단판을 지으려는 게 안철수의 생각.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거대 쟤네들은 그래도 40석, 50석, 60석, 70석까지 뭐 얻을 수도 있는 정당인데 안철수가 10% 갖고 뭘할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철수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가 없죠. 황교안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안철수가 볼 때는 중도 보수를 껴안을 수 있는 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는 대권을 보고 지금 손학규와 결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철수의 딜레마가 있죠. 지금 안철수가 돌아오니까 따라다니면서 지금 사실상 같이 행보를 하시는 사람이 현역 중에는 권은희밖에 없어요. 예, 광주의 창피죠, 이 권은희. 권은희는 이제 안철수 현역 의원으로서 안철수를 지금 보좌하고 있고, 나머지 뭐 이태규 뭐 이런 애들은 누가 봐도 다 비례대표거든요. 그러면 안철수는 이제 앞으로 탈당을 하고, 나머지 권은희 외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한 6명 되거든요. 이 6명들을 손학규에게 비례대표에서 풀어달라라고 제명시켜달라. 당적을 제명시키면 자유롭게 국회 의정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명시켜달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기하면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안 들어주면 안철수는 이제 총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안철수 쪽으로 붙어갖고 과거에 바른미래당을 지우고 중도 개혁창당 하면서 표를 구걸하겠죠. 그런 스토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머리 아픈 거는 황교안이가 딜레마에 갇힌 것이죠. 자기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황교안이랑 사실상 이번 나경원을 지켰어야지 21대 총선에서는 압승을 할수 있었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해방 이후에 이렇게 환상적인 혼합복식 쪽은 없었다. 황띠띠대 나초 아어그 나대대 황초보 이 환상의 조합을 깨지면 안 된다 늘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황교안 독자적으로 정치 경험도 없고 세력도 없기 때문에 황교안이는 결국 밀려나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승민과 황교안이가 통합하는 거는 그냥 도로새누리당. 도로새누리당에다가 다시 친박 친당. 제가 옛날에 예상한 대로죠. 얘네들은 통합은 될 것이고 바른미래당과 자유당은 선거를 앞두고 통합은 될 것이고 친박 친당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마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저런 애들이 하는 거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지만, 하여튼,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외구 통합 쉽지가 않다. 딜레마에 갇힌 황교안, 그리고 안철수의 향후 행보는 어땠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